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레이든입니다. I want my love right back. Right back. 가벼졌지 어느새 날 모질게 떠나도 예전처럼 찾아갈 일 없지 너 옆에. 조금씩 어긋나. 저의 첫 미니 앨범 Love Right Back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기쁜데요. 타이틀곡 Love Right Back은 밝으면서도 슬픔이 담긴 사운드가 매력적인 R&B 곡이에요. 가사도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은 끝났지만 사랑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오히려 이별 후 느끼게 되는 자유로움에 대해 표현한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처링의 NCT 127 테일 씨와 래퍼 릴보이 씨가 함께 해주셔서 곡의 분위기가 더욱 매력적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이틀곡을 포함하여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각 트랙마다 정말 다채로운 피처링진이 함께 작업을 해주셔서 한 곡 한 곡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신곡 Love Right Back과 더불어 함께 들으면 좋은 곡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레이든이 듣는 드라이브하며 듣기 좋은 노래는, 저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곡 제목에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듯이 잔잔하지만 뭔가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이번 제 앨범에 약간 피아노 사운드가 이렇게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 추천드립니다. 레이든이 추천하는 잠들기 전 듣기 좋은 곡은 DJ 스네이크 셀레나 고메즈의 셀피시 러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곡은 약간 문바톤 라틴풍의 리듬과 이 셀레나 고메즈의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가 흥을 유발시키는 곡인데요. 사실 이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 이번 앨범에 들어간 카르마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되게 비슷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레이든이 추천하는 입문용 EDM 곡, 네,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라이프타임, 피트 바이 타이 달라 사인, 그리고 오세븐오 쉐이크. 너무 유명하죠, EDM의 제왕들.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가 라이프타임이란 곡으로 얼마 전에 컴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나 비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전자음악이 지금의 트렌드다라는 걸 좀 제시해주는 사운드여서 너무 좋았고, 이 타이달라 사인의 또 R&B를 적응한 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음악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서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가을 산책길에 듣기 좋은 감성 가득한 곡은 Acting Monkeys의 넘버원 파티 앤썸이라는 곡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은 뭔가 이렇게 외롭지만 어떻게 보면은 락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슬픔, 이런 것을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승화를 시킨 곡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뭔가 자기 혼자만의 이 슬픔에 젖는 그림을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여러분들도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본인 곡 중에 레이든의 색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곡은 레이든 찬열 Yours Feat 이하이 창모. Yours의 연장선이 Love Right Back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R&B 풍의 힙합과 이런 펑키한 디스코 풍의 사운드를 사실 제가 유었을 때 처음 해봤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기타리스트였다 보니까 이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잘 담겨진 곡인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이 또 세 명의 조합 재밌습니다. 그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제 Love Right Back으로 보는데요. 유얼스를 꼭 들어보시고 Love Right Back을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과 취향을 담은 추천곡들과 함께 저의 새 미니앨범 Love Right Back까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첫 미니앨범을 오래 기다려주셨던 만큼 정말 좋은 곡들만 담았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멜론 DJ 아티스트는 뭘 듣니?
구독해 주시고 저의 미니 앨범과 타이틀곡 Love Right Back까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